갑자기 모델 같은 분이 나오는데 긴장을 하잖아. 아,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유영진 대표님 옆에 와서 앉으면 돼요. 보이자 뵙죠. 아니, 좁은 자리고 의자 안 갔다고 들어 가야 될 거예요. 우리 춤도 추고 노래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제 목소리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설 독서법 이명진 교수님께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독서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소셜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나이요? 서십지? 육해공군, 뭐, 얘기 다 해도 돼. 아, 나이는 32살이고요. 네, 이태원에 살고 있습니다. 우와. 그 책은 보죠?
이거는 이번에 부셔가지고 보는데 제가 가서 고르는 책은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면 제가 고르는 책은 뭐냐면 이건 지금 중간에 고해, 정리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분야 비슷한 책 다른 걸 골라요. 이거는 안 골라.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끼고 아니 처음부터 보는 게 고해 만화가 복도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도 말머리 많이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넘버링 돼 있고 말머리 붙어있는 거 이 위주로 볼까요? 요새는 책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같은 분야의 책들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 저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추석의 방식이 바로 권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제가 빨리 읽어야 되는 방법 속법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고요. 우선 책을 가져오면 생각하면서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내 자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손에 다른 것들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캠스테너라는 거 있잖아요. 캠스테너 혹시 안 쓰시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안 쓰시는 게 있어요. 예, 캠스테너라는 앱이 있어요. 다들 쓰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실행해서 화면을 저한테 보여줄게요. 그러면 진짜 쓰시는 분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캠스테너가 실행하셨나요? 없으신 분은 지금 설치도 아예 해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거의 필수 앱이니까 이쪽은. 자, 요거에서 저는 아예 책을 요 책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를 카테고리 하나를 따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저는 팩북이라고 카테고리를 잡았어요. 다른 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막 하시는데 보통 이 안에 구조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캠스캐너 안에 파일 구조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여기에 보이기에요. 1단계. 2단계는 이쪽에 있는 여기 처음 보이는 이것들은 이게 범람이에요. 범람. 이게. 그리고 이거 하나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낮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그룹, 원문, 그 다음에 안에 낮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캠프캠은. 맨 처음에 책을 읽으면 어떤 그룹을, 어떤 캠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단에 이걸 눌러가지고 맨 처음 하는 작업이 그냥 무조건 표지를 스캔을 해요. 표지를 스캔할 때는 이걸 갖다 주면 이렇게 저는 스캔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제목이 있으면 제목이나 아니면 약간 누가 지금 요 정도만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약간 가로로 갖다가 스캔을 볼까요? 이게 처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왔을 때 페이지를 딱 올려가지고 간혹 이쪽에 그 뭐랄까 저자야 저자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놓치기 싫은 만큼 어때는 한번 써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고 이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요. 여긴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목차 목차를 바로 수행할 거예요. 목차를 그리고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폰에서 볼 때 이렇게 뜨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뜰 때는 처음에 찍을 때부터 이걸 나중에 사각형 잡아가지고 잘라내잖아요. 캠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한쪽은 안 잘라도 되게 이걸 딱 갖다 들게 될 때 되게 세 군데 정도는 안 잘라도 되게 운이 좋으면 세 군데 그 다음에 운이 나쁘면 양쪽 끝만 안 따내게 이걸 범위를 잡아서 해서 찍을 때 해주시면 그러면 위아래 범위만 적용하면 되니까 손이 적게 가요. 이걸 이대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여백만 많고 글씨가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요렇게 짧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페이지의 넘버가 왜냐면 우리가 이걸 다 뜨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뜨는 게 아니니까 보통 요렇게 저는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안에서 쓰는 그 미화라는 게 있어요. 미화. 뭔 소리냐면 그냥 스펜을 뜨면 글씨가 가성이 떨어져요. 이게. 근데 실내 조명이든 바깥 조명이든 간에 미화를 시켜놓으면 굉장히 영도 대비가 또렷해가지고 보기가 편해요. 근데 한 가지만 가면 딱 좋은데 그때 종이직이나 인쇄 상태, 그 다음에 요 조명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안에 미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심한 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미화가.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요걸 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그리고 쓸 때 쓰는 방법은 요걸 쓸 때 이렇게 뜨면 대부분의 조명 상태에서 이게 깨끗하게 안 나와요. 그렇죠. 거의 인자. 인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창가 같은 데서 뜨고 옆에서 빛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뜰 때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도 바로 굉장히 바로 잡는 게 잘 되잖아요. 캠스캐너는 정확하게 이걸 딱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책볼 때 쓰시는 책볼 수 있잖아요. 이거 책 같은 게 독서대. 그러면 거기에 각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약간 높인 상태에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써요. 그럼 뜰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왜곡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시간도 훨씬 길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는 쭉 넘기면서 뭐만 하냐면 이거는 지금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도표 동해가 있다니까 그것만 스캔을 해요. 나머지 글은 전부 다 스캔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끝났어요. 얘로 하는 작업은 얘로 하는 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스캔하기 때문에 이걸로 할 때 뒷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갔다가 마인드맵 갔다가 또 돌아오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를 먼저 끝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책들이 쭉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에서 파괴적 혁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하나를 쭉 해갖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도표나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글씨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머리 붙어있는 딱딱 정리된 거 있잖아요. 1, 2, 3, 4 딱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PDF라는 버튼이 있어요. PDF. 이 PDF를 터치를 하면 여기 있는 아까 표지부터 도표 동네 이거를 싹 묶어서 PDF 파일 하나로 만들어줘요. PDF 파일 하나로. 그래서 폰에가 다 폰에서 저장이 딱 돼요. 폰에 별도 폴더에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열어서 보냐면 아도브 리더 지금 깔려있죠. 폰에. 예. 아도브 리더에서는 한번 읽고 나면 자기가 읽은 이력 전부 보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넘어가고 다시 여기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아도브 리더는 읽어보시면 혹시 안 쓰시는 분 지금 한두 분 계신 분 같아서 아도브 리더에서 읽을 때는 읽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보시기가 훨씬 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기다릴 때 짧은 시간 있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책을 이미 읽고 마인드매핑을 한번 하고 책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PDF로 해서 원해하고 목차만 왔다 갔다 해도 머리에 계속 이미지가 두 번, 세 번 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책 읽으신 분들하고는 이 소울리는 이게 달라요.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좀 희미해진 것 같고 하면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이거나 이거를. 아니면 되니까. 책은 보통 저는 도서관 거 많이 하니까 다 반납하고 이 책 보고 이렇게. 이래서 폰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마인드리핑 프로그램들은 다 하나씩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마인드맵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가운데다 주제 하나 딱 놓고 다리 막 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먼저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을 네이버 북스 있잖아요.
네이버 곡스나 인터넷을 들으면 목차가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찍어요. 아래로 찍어요. 텍스북만 긁어가지고 마인드맵 안에 들어가면 되게 외부 텍스트 특히 클립보드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바로 보관하는 기능이 어디가 나오는지 보면 바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목차를 스캔으로만 떴지만 이걸 타이핑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타이핑하면 뭐 기억도 좋아지고 뭐 하긴 하겠지만 아이고. 저는 스킨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복사 뜬 다음에 목차를 복사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인드맵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마인드맵에다가 이별이네. 이렇게 매치가 가지 매치가 싹 되잖아요. 그죠? 사택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리더 뷰 같은 거는 중심에다가 표를 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가중가지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나와요. 가중가지 붙여넣기. 그걸 쓰면은 가지가 텍스트 여러 줄로 되는지 자동으로 막 교체가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상단 그 메뉴 중에 공유 메뉴 있잖아요. 공유 메뉴 중에 내보내기 쪽 말고 가져오기 있잖아요. 네. 가져오기 들어가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거. 근데 말이 타이핑이 들어가면 파일을 갖고 있는 거를 붙여넣게 하는 거예요. 화면에가 빈 창이 떠나요. 거기다 붙여넣게 하고 확인만 해주면 역시 가지로 딱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 도구에서 목차에 나와 있는 정보는 기본으로 자동으로 표현하는 걸로 해서 가지 생성을 끝내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앞부분 이미 했잖아요. 그죠? 네, 차례가 그러면 되니까.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넘기다 보면 목차에 안 나오는 소음 목차가 책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때는 타이핑이에요. 그때는. 그거는 아까도 마인드맵에 줌 가지는 형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 하고 있다가 책을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가지를, 작은 가지를 싹 나누다가 나열을 싹 해줘. 나열을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그런 데서 약간 얘기하던 게 해가지고 한 번을 빠르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사이 그 정도면 상당히 맵이 더 늘리기 좀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는 것 같잖아요. 색깔은 달라요.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를 화면에다 띄워놓고 이걸 읽어가요. 근데 이미 아까 그 번에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표지 찍고 목차 찍고 번에 한번 찍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남아있고 잔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맵에다가 매칭 한번 했잖아요. 잔가지까지. 두 번 때문에 머릿속에가 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방이 쫙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형성이 되고 앞에 화면에 띄우는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성으로 넘어가는 게 빨리 넘어가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형성이 잘해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책 쓴 저자가 목차로도 안 뺐고 목차로도 빼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붉은 글씨가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멋진 대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진짜 아실 거거든요. 읽을 때는 그런 부분 안 놓칠 정도 그 정도로 해가면서 책을 이제 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내 손에 남는 거는 두 개가 남아요.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텍스트에서 시작된 PDF 파일이 여기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안에는 일단 OK 마인드맵 같은 주소가 하나가 남게 되고요. 그러면 OK 마인드맵은 이거는 이미 목차 부분이 그 웹에가 게시가 돼 있던 내용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내가 하부 잔가지를 내가 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건 공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공유해도 돼요. 주소도 특히 되어 있고 해서 그거는 공유를 걸어요. 근데 아까 이거 찍었던 PDF 있죠? 네. 그거는 공유하면 돼요. 근데 이거 네, 그거는 공유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구글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구글 드라이브.
그 안에다 업로드를 하는 거, 구글 드라이브 안에 업로드. 네. 업로드 할 때 그냥 막 내 거에다 그냥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요. 빈 폴더를. 네. 그래서 그 폴더를 누구랑 공유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책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공유를 걸어놔요. 그 폴더를. 그리고 거기에 PDF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스캔할 수 있는, 스캔하고 읽고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아, 10명 그 숫자가 이걸 해가지고 앉아 공유를 걸면 시작을 하면 꽤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 대신 그분들끼리는 항상 약속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자리에다가 막 퍼뜨리는 거, 이거는 하지 말고 각자 그냥 보고 잘 공부하고 끝내는 걸로. 그 대신 오프라인 모임할 때 그때는 그거 주제로 해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는 아까 올린 거는 뭘 올렸어요? PDF하고 웹 중에 OKMindMap은 올려놨잖아요. 그 하부에서 OKMindMap 그 밑에다 댓글로 아까 책을 공유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온라인 토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쪽은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언어와 PDF를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언급을 잠깐 했는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모임의 앞쪽이나 뒤쪽에 그쪽 시간에다가 책을 토론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 좋아요. 책 토론하는 걸. 왜냐하면 같은 모임일 때는 관심사가 비슷하고 특히 토론을 하기로 했을 때는 다루는 책을 그 분야 책들만 다루기로 미리 약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훨씬 좋아요. 서로 공감돼 서로 이게 향상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큰 뼈대는 지금 이야기를 다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그렇게 이런 이걸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들려다 드릴게요. 유튜브. 네, 당편하고 지금 당편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가요. 나경나사. 옛날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저기 유영진 성공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읽고 모임만 자꾸 억지로 들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요? 그때 안 계셨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예, 독서 모임 나가면 안 읽고. 근데 이제 할 때는 그럴 땐 벌칙을 딱 정해갖고 그런 분들이 뒷구리 비용이나 그러지. 간식을 하도록 딱 해갖고 해야지. 아, 그러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끝나서 바로 그분이 센터 가서 뒷구리에서 사이트를 특별히 하지 않고 각자 자기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자기 단결하고 있잖아요. 오래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 되나요? 제 것도 요즘 거는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텐데 쭉 내려가다 보면 제가 그런 식으로 포스팅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한 번 한 시간 20분에서 한 시간 반 요 정도 걸려요. 작품 속도가 아니에요.